aplauso para el UP, fuerte, pero fuerte el aplauso renovado. Muy bien. 스포포 찾아봤는데 진짜 멋지긴 엄청 멋지더라. 그 우울증 환자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어. 진짜. 너 아빠 말을 100% 믿어 안 믿어? 안 믿지. 아 슬퍼. 아빠 말 50%만 믿어. 항상 있으니까 믿어주는 거야. 아르헨티나에서는 유명하게 이거지 말고는 더 없나? 이 나라는 말이야 뭘로 유명하냐면 너 그거 알지? Don't cry for me, Argentina. Don't cry for me, Argentina. 이런 뮤지컬 있잖아. 아바타가 아니라 에비타. 그 에바 페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향수가 말도 못 돼. 그래서 에바 페론이 뭐야? 야, 너 무식 드러내는 거야 지금? 에바 페론은 페론 대통령의 부인이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거야. 진짜 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을 했던 거지. 그 나라에는 팜파스라고 하는 대초원이 있어. 우리나라가 쑥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그런 그 대평원이 있는 거야. 근데 그 팜파스라는 뜻 자체가 그냥 넓은 초지로 된 평원이란 뜻이야. 아르헨티나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싹 지나갈까? 짧게 해.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를 갖다 주는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와. 그게 뭐냐면 냉동선. 그 팜파스에 어마어마하게 소를 키웠을 거 아니야. 그래서 가죽만 수출을 했어. 그런데 냉동선이라는 게 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? 소고기도 수출하게 된 거야. 팜파스를 가로질러서 바릴로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칠레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칠레 국경이 있는 데가 거기거든. 사막하고 똑같아. 물도 없고 그늘도 없어. 저 멀리서 얼굴이 벌겋게 다른 두 남녀가 막 강중강중 뛰면서 막 손을 흔드는 거야. 우리 뭐 자리가 널널하잖아. 바릴로체가 안 되는 거야. 근데 그 사람들은 대책 없이 거기에 내려있어. 아 이제 그렇게 여행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. 그 히치하이킹이라 그러잖아.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제 생소하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거야. 나도 히치하이킹을 한번 했었어. 강화도에 가가지고 엄마하고. 그거 하기 전에 엄마의 행동이 어땠는지 알아? 하지마. 하지마. 그냥 걸어가. 나 경험이 있어. 해볼게. 딱 했더니 쓰더라고.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뭐하는 사람들이야? 대박. 대박. 남자는 이름이 다비드라고 하는데 호텔에서 셰프를 하다 왔어. 그리고 이 여자는 엘레나라는 여자인데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야. 그래서 저녁이 되면 나 고생했다고 엘레나가 마사지를 착 해줘. 밖에서 다비드는 요리를 하고 있어. 네, 스페인 국가대표 쿡 다비드 드디어 비정에 아빠가 전에 세계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했다고 그랬잖아. 근데 그게 맞대차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그랬잖아. 그 맞대차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걔들이 알려줬어. 야 근데 너 맞대차 어떻게 먹는지 알아? 모르지? 알리가 있나? 그거 다 넣고 끓여가지고 그 위에 맞대들이 둥둥둥 떠있어. 빨대를 반드시 꽂고 먹어야 돼. 그래야 맑은 물이 들어오잖아.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돌려가면서 먹어. 넣고 옆으로 주면 또 그거 옆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 따라가는 게 이제 X줘야. 어 나도 신기했어. 야 우리나라 뭐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숟가락 쨔간 거잖아. 문화적인 차이지 어떤 그 문화의 우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다릴로체 가니까 그때가 10년이잖아 방이 하나도 없는 거야. 근데 거기가 바로 엘레나의 고향인 거야. 방을 얻어가지고 잠을 재워줬어.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는 걸 주고 내가 모자라는 걸 받는 거야. 팜파스를 지나면서 정말 물도 없고 그러지만 길가에서 흔하게 만나는 과일 장수들이야. 야, 수박 한 덩어리가 그 달고 큰 수박 이만한 거 있어. 내가 들기도 힘든 게 우리나라 돈으로 1,000원이라도 믿겠냐. 과일을 먹으면서 그 팜파스를 통과를 했지. 호숫가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한 7명 정도가 멀리서 태권도를 하는 거야. 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태권도 그랬더니 너 가라대 그러더라고. 괜히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태권도 10원 보이고 아는 체하고 너 바릴로체 그러면 뭔가 스페인스럽지 않다는 생각 안 드니? 약간 유럽 느낌 나. 그래 맞지 그지. 바로 그 알프스를 중심으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만든 도시야. 그 당시 아르헨티나는 너무 꿈의 땅이거든. 이 초원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야. 그래서 알프스를 닮은 땅을 찾다 보니까 바로 안데스 산맥에 있는 이 땅을 찾게 된 거야. 그래서 문화 자체가 이 알프스 문화를 가지고 있어. 야 근데 있잖아 바릴로체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.
해바라기가 진짜 끝도 없이 있는데 그 해바라기는 다 해를 등지고 있어. 남반구에 사는 해바라기들은 해 안바라기야. 이 바릴로체에 가까워지면서 호수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. 야, 그 호수들이 너무 아름답고 거기서 캠핑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? 와우. 세상에. 이제 칠레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길가 옆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. 잔치에는 뭐가 있어? 인심과 먹을 게 있잖아. 그래서 내가 그걸 뭐 지나칠 수가 없지.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그리 쑥 들어갔는데 보니까 카우초들이야. 카우초가 우리말로 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에 가면 누가 있어? 카우보이. 그러니까 카우보이하고 똑같아. 외형도 모습도 똑같고.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신년 야외 미사를 드리는 거야. El Espíritu Santo descendió en forma de paloma y el Padre del cielo dijo: Este es mi hijo. 딱 갔더니 저쪽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. 근데 소세지를 엄청 많이 해놨더라고. 소세지 얼마예요? 그랬더니 free 그러더라고. 공짜래. 나중에 춤을 추는데 그 복장이 스위스의 어딘가에서 보이는 전통 그런 복장을 입고 있어. 우리도 들어가서 춤을 췄지. 재밌었어. 정말 재밌었고.